조명기 그룹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명기 선택을 위해 픽처 창과 그룹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드래그하여 커먼에 픽처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그룹 창을 띄우겠습니다. 풀에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조명기 선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명기 선택은 픽처 창에서 조명기를 드래그하거나 또는 커맨드 라인에 아이디 넘버를 입력하여 선택하는 법이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지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룹 창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버튼 키 스토어를 눌러 그룹에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법과 팔레트를 길게 눌러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기를 선택할 때 선택 순서가 중요한데 셀렉션 그리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렉션 그리드는 커먼에 셀렉션 그리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201번부터 210번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게 보이십니다. 제가 선택 순서를 반대로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10번이 첫 번째로 가고 201번이 뒤로 가 있습니다. 같은 선택이지만 하나는 201번, 하나는 210번이 맨 앞에 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튼 키 어사인을 두 번 누르면 라벨이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라벨을 확인하신 후 이름 바꿀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201번부터 210번을 선택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 바꾸는 법은 팔레트를 드래그하여 라벨을 이용하여 이름을 바꾸는 법입니다. 210번부터 201번을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이용하는 법과 화면을 드래그하여 라벨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